저는 지금 알돌 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와 있습니다. 아, 이곳은 1만 평 정도의 그 단지 개발을 한 20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은 완전히 자리가 잡혀진 그런 단지인데, 이 안에 땅은 208평이고 주말주택처럼 사용하는 조그만 사무실 매매하려고 물건이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다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쁜 단지고요.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뜨내기들은 별로 없고 거의 상수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살살 불어가지고 그래도 그 뜨거운 열기를 한층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집들도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맞게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이 다 각각 특성을 가지고 지어진 그런 단지이고요. 대부분 한 집당 토지는 옛날에 개발한 단지이기 때문에 200평이 넘습니다. 거의가 다. 300평 되는 집도 있고 400평 되는 집도 있고 또 200평 정도 되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 주말주택의 특성은 주변에 그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서 좋습니다. 원동역은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양평 소노휴가 있고 옛날 대명이라고 불리던 그리고 흑유제도 있고 양평 쉐르빌 온천 호텔도 있고 또 시내에는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나가면은 뭐 시내 보리 밥집, 시내 해장국 그런 맛집들이 있는 곳이고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주말주택은 남향으로 자리를 앉았고 계획관리 토지 208평이기 때문에 우선 주말주택으로 쓰시다가 추후에 정식으로 집을 지으셔도 좋습니다. 6평의 본체에다가 6평 썬룸 지어가지고 주말에 와서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용도는 사무실로 지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마당은 관리가 잘 안 된 상태고요. 가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런 나무들이 잘라지면은 용문산 자락도 다 보이고 추읍산도 보이고 조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와봤더니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계급면 공세리 알돌마을에 있는 계획관리 토지 대지는 208평이고요. 그리고 썬룸이랑 본체 포함해서 14평 이게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로 지은 주택 아닌 사무실로 지은 물건 보여드렸습니다.